01482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동원 시스템즈은 는 동사는 1980년 5월 10일에 설립되었으며 1994년 3월 29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주식을 상장함. 동사는 종합 패키징 및 첨단 소재 전문 기업으로서 연포장재, 알루미늄박, 성형용기, 식품용 음료용 캔, EOE, 페트병, 유리병 등 대부분의 포장재를 생산함. 포장사업은 완성품이 아니라 부분품으로서 식품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발전하였으며 최근에는 생활용품, 의약품, 산업용품 포장재까지 그 용도가 확대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포장재 및 알루미늄 아변박 제조 등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충남 아산시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으며 충북 진천군, 경남 함안군 등에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연포장재, 알루미늄박, 식음료캔, 유리병, 페트 등 대부분의 포장재를 생산하고 있으며 종속기업으로는 테크팩 솔루션, 베트남 현지법인 등이 있음. 대시 2021년 10월 식음료 포장용기 생산기업 주 테크팩 솔루션을 11월 2 차전지용 캔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 MKC를 흡수합병한 바 2 차전지 사업의 성장 동력 및 시너지 효과 기대. 재무 대시 식음료 포장재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2 차전지 원형 캔 등 재관, 알루미늄, 수지, 인쇄 부문의 포장재 판매가 증가한 가운데 주요 제품 가격이 상승한 바 전년 동기 대비 외형 성장. 대시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확대된 바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수준 유지. 기타 수지 개선에도 지분법 이익 감소, 법인세 비용 증가로 순이익률 전년 동기 대비 하락. 대시 식음료 포장재의 안정적인 수요가 기대되는 가운데 무균 충전 음료 투자 확대, 전기차 원통형 배터리와 양극박 양산 확대, 파우치셀 개발 등 두 차전지 사업 확대로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3월 17일 기준 장마감 동원 시스템즈의 시가 총액은 1조 1,394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동원 시스템즈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195위입니다. 동원 시스템즈의 상장 주식수는 2,899만 1,282 주입니다. 동원 시스템즈의 액면가는 5,0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동원 시스템즈의 퍼은 24.35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56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34.3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48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2,662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2.2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61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60배, 24,582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1.5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4.00이며 목표 주가는 9만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752번지억 원, 977억 원, 90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468번지억 원, 616억 원, 481억 원입니다.
동원 시스템즈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24번지 24%이고 유보율은 249.01%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